598년 수문제 양견의 명으로 30만 대군을 일으켜 수륙 양동으로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영양왕과 강희식 장군의 활약에다 자연재해까지 겹치니 수나라는 크게 패하였다. 수문제는 상심하여 알아 누워버렸고 차기 유력한 황제 후보였던 그의 둘째 아들 양광이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오늘날의 치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내 앞으로 황제가 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대군을 동원하여 저 고구려란 나라에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차남이다. 황제가 되기 위해선 먼저 형 양용을 제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양광은 부모님의 눈에 들기 위해 매일 책을 가까이 하고 술과 여자를 멀리하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다. 특히 금욕주의자였던 어머니 독고 황후의 눈에 들기 위해 가진 애를 썼다. 그녀가 보이는 곳에서는 늘 근검절약하고 책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술을 멀리하며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래 사람들이 그를 꼬드겨도 그는 완강하였다. 오늘 좋은 술이 있는데 일과 끝나고 한잔하시겠습니까? 안 된다. 천하에 둘도 없는 미녀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안 된다. 양광은 눈물겨운 금욕 생활로 점차 독고 황후의 인정을 받자 결국 사치와 방종으로 눈밖에 난 형을 제치고 태자에 책봉되었다. 책봉식을 매우 성대하게 치렀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모두 기괴하게 생각하였다. 나라의 큰 영웅이 나타났음을 알리는 신호인가 아니면 악재를 경고하는 신호인가. 양광은 곧 제위에 올라 수나라 제2대 황제 수양제가 되었다. 황제에 즉위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금욕을 풀었다. 그때 그 술과 미녀를 데려오라. 밤새도록 놀 것이다. 또한 양제는 고구려를 정복할 자신의 오랜 계획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만리장성을 새로이 쌓고 대운하의 공사를 재개시켰다. 나는 고구려 정벌을 일생의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가 고구려에 패한 것은 그들을 너무 작게 보고 만만하게 본 데다 계책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병법의 천재다. 내가 친히 백만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정벌할 것이다. 지금 수나라의 국력으로 백만 대군을 일으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백만 대군이 먹을 식량이다. 남쪽의 풍부한 식량과 자원을 신속하게 북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운하가 필요한 것이다. 말과 수레를 이용하여 물자를 이동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배를 이용하여 이동한다면 얼마나 빠르고 편하겠느냐. 나는 여항에서 탕궁까지 이어지는 대운하를 통해 군량 수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신하들은 수양제의 치밀하고 세심한 계획에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였다. 황제 폐하의 지혜는 천하를 돕고도 남을 것이옵니다. 수양제는 이어 주변 나라들을 쳤다. 고구려 정벌을 위해 먼저 거란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수나라 군대는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거란을 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거란인 4만 명을 포로로 잡고 남자는 모두 죽여버렸다. 또한 돌골과 토요콘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여 영토는 더욱 넓어졌다. 북방 지역을 제압한 수양제의 칼끝은 다시 남으로 향하였으니 베트남의 이뭇국, 오키나와의 유구국, 말레이 반도까지 정벌하였다. 바야흐로 수나라의 최전성기 시대였고 주변 나라들은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복종하였다. 오직 하나, 고구려만이 천손의 나라라 하며 수나라에 복종하지 않았다. 수양제는 한탄했다. 나라가 흥성한데 오직 고구려만이 근심이로구나. 그러던 어느 날 수양제는 정복한 나라들을 순방하였다. 그런데 돌궐에 이르렀을 때 돌궐의 왕이 그곳에 고구려 사신이 와 있음을 숨기지 못하고 수양제에게 실토하였다. 실은 이곳에 고구려 사신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니 절대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수양제는 격노하였다. 이때 황문실한 배구가 나서 말했다. 폐하께서는 어찌 고구려의 땅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랑캐의 땅으로 두시려 합니까? 지금 그 사신이 돌궐왕과 만나 온 나라를 들어 따르는 모습을 보았으니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신을 위협하여 그 왕을 입조하게 하소서. 수양제는 고구려 사신을 불러 말했다. 너는 돌아가거든 고구려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의심하거나 두려워 말라. 살려주고 길러주는 예를 돌궐과 같이 할 것이다. 만약 왕이 직접 와서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돌궐왕을 거느리고 너희 나라로 가겠노라. 그 말을 전해 들은 영양왕은 격노하였다. 뭐라 살려주고 길러줘. 감히 누가 누구를 살려주고 길러준단 말인가. 입조를 하라고. 천손인 우리가 어찌 미개한 수나라 따위에게 머리를 숙인단 말인가. 사신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전달하라. 수나라 사신은 긴장하고 영양왕의 말을 기다리며 받아 적을 준비를 하였다. 네가 해라 입조.
고구려의 말을 전해들은 수양제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 머리털이 곤두서고 이가 갈렸다. 우리 한군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구려 따위가 천손이라 외치며 우리를 업신여기다니, 이러니 고구려 놈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것은 모두 저 고구려를 치기 위한 것들이었다. 이제 그 준비를 마쳤으니 수백만을 동원하여 저 건방진 고구려를 정벌하고 남자들은 모두 죽여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수양제는 육군과 해군이 함께 공격하는 작전을 중심으로 하고 백만 대군을 일으켰다. 또한 유주총관 원홍사를 시켜 함선 300척을 건조하게 하였다. 이때 수많은 백성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여 배를 건조하였는데 물속에서 주야로 일을 하는 등 그 일이 너무나도 가혹하여 허리 아래 살이 물러터지고 벌레들이 파고들어가 죽는 자가 태반이었다. 백성들이 이 일의 부역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시체를 스스로 훼손하고자 그 수족을 자르고 복스러운 손, 복스러운 발이라 불렀다. 하지만 앞서 수문제의 실패를 경험했던 많은 대신들과 백성들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걱정하였다. 또다시 병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치려고 하니 반드시 천하가 대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수양제는 굽히지 않았다. 내 의지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목을 칠 것이다. 서기 612년 1월 2일 수양제는 결국 고구려 침공을 명하였다. 수나라의 병사는 사서에 기록된 것만 113만 3,800명에 달하였고 후방의 병창기지까지 합한다면 가히 300만이 넘는 천문학적인 병력을 동원하였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병력이 고구려를 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양제가 군을 편성하고 명하였다. 군은 좌군 12군, 우군 12군, 친위군 6군으로 할 것이며 좌장군은 우문술의 45만 명, 우장군은 우중문으로 45만 명을 이끌게 할 것이다. 나는 26만 명을 이끌고 모든 군사들의 전투를 총괄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도 알다시피 나는 병법의 천재다. 통일제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세운 전략이 통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내가 싸운 곳에서 이기지 않은 전쟁이 없었다. 허니 각 군을 지휘하는 장군들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움직이지 말고 일일이 나한테 보고하고 허락받고 움직이도록 하라. 만약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다 나한테 걸렸을 때는 목이 성치 않을 것이다. 수나라 백만 대군을 이끄는 장수들은 일제의 금명을 따를 것을 다짐하고 출발하니 병사가 너무 많아 출발만 해도 40일이 걸렸고 행렬이 1000여리가 되었다. 발맞추어 고구려를 향해 앞으로 가! 하나! 하나! 그런데 후방의 군사들은 출발 신호가 울리고 40일째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양제는 군의 진격 목표도 일일이 체크하며 명하였다. 좌군의 제1군은 누방도로 갈 것이며 2군은 장잠도, 3군은 명해도, 4군은 개마도, 5군은 건안도, 6군은 남소도, 7군은 요동도, 8군은 현오도, 9도는 부여도, 10군은 조선도, 11군은 옥조도, 12군은 낙란도를 향하라. 5군의 1군은 수군으로 동네에서 출발하여 점선도로 향하라. 2군은 함자도, 3군은 혼미도, 4군은 인둔도, 5군은 후성도, 6군은 제해도, 7군은 답돈도, 8군은 숙신도, 9군은 갈속도, 10군은 동의도, 11군은 대방도, 제12군은 양평도를 향하여 공격하라. 장수들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 모든 공격 계획들과 지형들을 모두 숙지하셨단 말입니까? 병법에 천재지 않느냐? 모든 전략과 전술들이 내 머릿속에 짜여져 있으니 그대들은 그저 내 명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한편 수나라의 공격 움직임을 고구려는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영양왕은 강희식 대장군을 중심으로 군을 편성하여 요동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 숫자는 10만 정도가 되었다. 영양왕이 걱정하며 말했다. 저들의 군사가 100만이 넘는다. 대장군을 믿지만 우리 군사가 너무 적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강희식 대장군이 웃으며 말했다. 태왕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저들을 물리칠 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영양왕이 기뻐하며 물었다. 오 그래, 이번에는 어떤 계책으로 저들을 물리칠 것인가? 그 옛날 명림답부는 청야전술을 펼쳐 한나라를 물리친 역사가 있어옵니다. 그 계책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전술을 말하니 영양왕이 크게 기뻐하며 안심하였다. 강희식 장군은 우선 요동성의 해자를 깊이 파고 군사들을 적기적소에 배치하여 방어벽을 튼튼히 하였다. 그리고 요하를 2차 방어선으로 정하고 군사 2만을 이끌고 가 수나라 공격에 대비하였다. 수양제가 요하에 이르렀을 때 2만의 고구려 군사를 보며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내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군사의 정예병만 100만이고 병참까지 합하면 300만이 넘는데 고작 2만으로 맞겠다는 것인가.
생각할 것도 없다. 부교를 띄워 요하를 건너가 단번에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띄운 부교에 문제가 있었다. 미리 계산한 길이에 비해 다리가 짧게 연결되어 수나라 군사가 건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였다. 고구려 병사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활을 비처럼 쏘아대니 수나라의 병사들은 첫 전투에서 싸움 한번 못해보고 크게 상해버렸다. 첫 싸움이 그 모양이니 수양제가 격노할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부교 책임자가 누구냐? 누가 저 따위로 일을 하여 우리 군사의 얘기를 꺾게 만든 것이냐? 곧바로 부교 건설 책임자 우문계가 끌려왔고 양제는 볼 것도 없이 처형을 명하였다. 저런 모자란 놈을 어디다 쓰겠는가? 끌어다 목을 베어라. 부하 장수들이 나서 말렸다. 우문계의 죄가 죽어마땅하나 부교 기술을 총괄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문계가 여기서 죽는다면 누가 해서 다리를 다시 만들어 우리 군사가 건너가겠습니까? 양제는 그 말을 듣고 하는 수 없이 명을 거두었다. 다시 다리를 이어 건널 것이다. 또다시 실수가 있는 날에는 너는 물론 내 놈 부하들까지 모두 죽여 없앨 것이다. 꼼짝없이 죽겠구나 생각한 우문계는 두 번째 부교는 제대로 만들어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게 하였다. 고구려 군사들이 필사적으로 막았으나 수적인 약세는 어쩔 수가 없었다. 결국 수나라 군사들이 다리를 건너는 데 성공하였고 강변을 지키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과 한바탕 싸움이 이루어졌다. 강희식 대장군이 나서 수나라 장수들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하였다. 나는 고구려의 대장군 강희식이다. 오합지졸 수나라에 임원과 싸울 용기 있는 장수가 한 놈이라도 있느냐? 그 도발적인 말에 겁없는 부장급 장수 하나가 달려나가 덤볐다. 하지만 용기가 가상할 뿐 두 합을 견뎌내지 못하고 목이 달아났다. 기세 좋게 밀려가던 수나라 군사들이 움찔하였다. 수양제가 말했다. 저놈이 내 아울 양이를 물리치고 30만 대군을 몰살시킨 강희식 장군이로구나. 저놈의 목을 가져올 자 누구 없느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나라의 거물급 장수 하나가 나서 공격했으나 그 또한 오합을 견디지 못하고 목 없는 귀신이 되고 말았다. 강희식 장군이 떨어진 목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왜 병아리 장수들만 나오는 것이냐? 수나라에는 제대로 된 장수가 정말 없는 것이냐? 수양제가 감탄하며 말했다. 비록 적장이지만 정말 대단하구나. 이래서 고구려가 만만치 않은 나라인 것이다. 내 수하에 저런 장수가 하나만 있었어도. 장수들 앞에서 고구려 장수를 이렇게까지 높여 칭찬하니 화가 난 자두니 대장군 맥철장이 나섰다. 어찌 저희들 앞에서 적장을 그렇게 높이 치켜 세우십니까? 제가 나가서 저놈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수양제가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나서지 마라. 저놈은 인간이 아니다. 괜히 나가봐야 대장군의 목만 달아날 뿐이다. 소장은 중원을 통일하면서 수많은 적장의 목을 베고 이기지 못한 싸움이 없었습니다. 저 따위 작은 나라 고구려 장수쯤이야. 맥철장이 말을 박차고 나갔다. 그가 휘두른 창은 역시 수나라의 대장군다웠다. 천하의 강희식 장군도 이번만큼은 만만치 않았다. 찌르고 베기를 50합이 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다. 양국의 군사들은 침을 삼키며 그 긴장된 싸움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강희식 장군의 매서운 기합 소리와 함께 휘두른 창을 막지 못하고 대장군 맥철장도 결국 목이 달아나고 말았다. 수나라 병사들은 그 모습에 모두 혼비백산하였다. 수양제는 사기가 저하된 군사들을 우선은 뒤로 물렸다. 이미 우리 군의 사기가 저 한 번의 싸움으로 크게 저하되었다. 공격하지 말고 대형을 유지하며 방어에 전념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강희식 장군을 만나거든 어느 누구도 1대1 대결에 응하지 말라. 이명을 어길 시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수양제의 전략 구사도 가히 훌륭했다. 병사들은 흐트러진 군심을 바로잡고 대형을 유지하니 대장군을 잃고도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강희식 장군이 군사를 독려하여 공격을 시도했으나 방어 진영을 뚫지 못하고 군사의 피해가 컸다. 수나라 병사는 우선의 방어에 성공하고 곧바로 압도적인 군사로 반격을 시도하니 고구려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강희식 장군은 퇴각을 명령했다. 백만 대군의 적과 여기서 대치한다면 우리가 불리하다. 속히 요동성으로 퇴각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수성전에 임할 것이다. 도하에 성공한 수양제가 요동성에 도착했을 때 강희식 장군은 부하 장수들과 함께 수성의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아주 그냥 새까맣게 몰려오는구나. 하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이 요동성을 뺏기지는 않을 것이다.